입니다. 영원한 아멘. Recording in 하나님의 progress. 동산에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모태 속에, 어미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는 질문하더니만, 우리는 그 모태 속에서 다시 태어났네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단지, 아멘. 육체로 된 몸은 그 몸이 그 몸인데,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고 나니까, 형님이 방금 어린아이 몸을 만지고 싶다. 아이고, 미치는 일이에요. 미치는 일이래. 아, 처음에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만나서 그 생명으로 태어나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미친 거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 친하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난리를 부르스를 했죠. 목사님도 끌어안고 춤추고 그냥 목사님 볼때기 만지고 목사님 먹고 춤추고 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함입니까? 네. 야 어떻게 육체를 갖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서 예수가 나타납니까? 그 현장을 봤잖아요. 보고 듣고 누리고, 아니, 보고 듣고 좋아서 춤추고 노래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아멘. 너무 신기하더만요. 근데 오늘 현숙자매 친구 성숙자매가 와 있는데, 전에 얼굴 한번본 얼굴이에요. 전에 봤을 때그 얼굴하고 오늘 얼굴이 좀 다르네. 아마 새로 태어나고 있는가 봐. 아멘. 그래서 참, 이 세계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 얼굴에, 그 얼굴이 나타나요. 어리 굴에 나타난다고. 그 하나님의 얼굴, 사람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니, 하나님은 영인데 입이 어딨노?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니, 가만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아들,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걸 그때야 알았죠. 야, 그때부터 사람이 왜 그래 좋은지, 전에는 사람이 원수였고, 사람이 문제였고, 사람 때문에 지옥이었는데, 아이고, 사람 입에서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걸딱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아이고, 이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문제였구나.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짐승의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아, 선악이 들어가갖고, 선악과 육체가 된 사람은 짐승이고, 생명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아, 어제도 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체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아, 지성소로 자라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간다. 아이고, 어제 너무너무 은혜가 밀려와가지고 간증하고 싶었는데 워낙 많은 형제자매들 손을 들고 있어갖고 영내 사회자 중간에 멘트를 하나 올리더라고. 다음에 해도 되실 분이 있으면 양보 좀 해주세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갖고 울면서 손을 내렸죠. 근데 오늘 아침에 형님을 통해서 입을 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새 것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만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그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구례 본향교회 가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큰 액자로 하나 그려놨더라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인생 간단해요. 인생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알고 보니까. 대박. 아, 할렐루야. 아멘. 아, 딱 갑장 친구 순례가 아멘 하니까 뭐 힘이 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는 한 줌의 흙입니다. 아멘. 숨 쉬고 있는 흙이라고요. 아멘. 아, 숨 쉬는 흙은 하나님이 경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경작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가 수확되고 나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새 포도주로 오신 제이슨이 오늘 이 아침에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운전하면서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게 또 운전 제대로 안 되겠다. 아, 본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보상 직전입니다. 배경숙 언니 하세요. 할렐루야. 이 형제가 간증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뛰네. 우와, 언니 확실히 처녀야. 내가 교회 온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렇게 내가 간증도 못하고 계속 내 그게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우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그 20년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아멘. 눈이 떠이고 네가 입이 떠이고 새로 지금 조성해서 만들어주신 교회가 있고 재성 형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낫게 해주고 이렇게 감각도 생기게 해주고, 와, 오늘 아침에 너무 신나고 너무 신나서 지금 춤도 추고 싶을 정도로 좋거든요. 한번 치죠. 너무너무 좋고, 아까 영식 형제가 아이고 못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랬는데, 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은 사람의 얼굴에서 보인다. 와, 나는 대구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수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때까지 그래 살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영시 형제 강정을 하시는 거 들으니까 진짜 진짜 알락없네. 알락. 자기 지금 못해서 태어났다고 막 쫑알쫑알쫑알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월요일 아침에 이새 아침에 새날에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제스 형제 감사하고 그에 따라서 영시 형제 간증이 너무너무 먹기가 좋아서 아, 저 해맑은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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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야, 안 바쁘면 어. 내가 먼저 할까? 오케이. 에이. 아이고, 감사해요. 언니가 먼저 해줘서. 할 일 아니, 할 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얼굴을 들여 밀고 싶네, 오늘은. 알았어. 들이밀어, 들이밀어. 저... 어저께도 간증을 몇 번째도 손을 들었는데 잘렸어요. 잘 잘렸어. 그래서 오늘 안 잘리려고. 잘려야 돼. 사는 세계예요. 저 잘려가지고 아 오늘은 좀 어 뒤밀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민철이 오늘은 민철이가 밥을 조금 빨리 먹었어요. 그랬죠. 아, 8시 반에 씻겨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네요. 8시 반이 되도록 밥을 다 안 먹는데 아, 근데 내가 저 제목도 잘 못 알아듣었고 그렇지만은 아유, 혹시 행복하네요. 아멘. 저 저 재승이 오빠가 영식이 형제를 이렇게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어 말씀을 주고 막 근데 옛날에 혹시 느꼈어요? 기름 아마 기름이 철철 넘쳤지. 아니 제가 인천에 사는데요. 갑자기 전화를 하면 뭐라 해야 되냐면 내가 막 너한테도 달려가고 싶다 막 이래 막 미치겠어 막 그 아유 그런데 아 요즘 영식이 형제들 보니까 그 고을고을마다 다 찾아다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오빠 영식이 형제가 참으로 오빠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이제 오빠, 응. 야, 우리 이 쓸모없는 이 육체들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만 개지랄을 다 떨고 사놨네요. 아니 용도들 모르잖아. 주제 개념이 없으니까 용도들 모르잖아. 그렇지. 오빠. 난 막 미칠 뻔했어. 아주 죽을 뻔했어. 그래 그래. 아주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거든요. 아멘. 근데 오빠 오늘 주적 개념. 이제 분명해졌어요. 아멘. 아멘. 또 내가 저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뭐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오빠 정말 너무 행복하고 아멘.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 나다가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멘 아멘. 아니 그렇다고 또 내가 밥만 먹고 똥만 싼다고 뭐 쓸데없는 맛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들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 요즘 백영숙 언니가 막 해 같잖아요. 해 같아요. 할렐루야. 아주 정말 부정이 1%도 없고 그 오빠 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오빠가 아주 노글노글 이렇게 돼. 우와 신기해요. 아따. 너무너무 신기해. 오빠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네가 뭘 보냐 보는데도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이런 세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멘. 어떻게 이렇게 아주 세계가 너무너무 타고난 이런 세계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이야 너무 감동이네요. 아멘. 하여튼 이렇게 뭐다 됐어 오빠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갑질화된 이 인생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가락까지 다 바꿔가는 것 같아 오빠? 아멘. 아이고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오빠. 아멘. 하여튼 오빠 이렇게 새벽부터 우리의 그냥 저 눈을 활짝 열어줘서 딱 볼 것만 보게 이렇게 참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아, 하여튼 네. 오빠가 그렇게 저 오래도록 목사님과 살아가지고 아멘. 참 오직 그 말만 하시는 오빠가 계셔가지고 아 인생 이렇게 복돼. 아니 지금 요렇게 또 말씀 들었지만 또 여단시에 또 떠도요 재승이 오빠 거. 할렐루야. 여단시에 또 해요. 그러니까 이야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네. 저 여단시에 두도 오실 분들은 See you in a little while 그러면서 다시 보자. 잠시 후에 만납시다. 아유 너무나 오빠 행복해요 참으로. 나는 내가 이렇게 아침서부터 스카이프를 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에다 쓰겠어요 우리가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이 시간이 참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나라를 펼쳐서 열어서 막 먹여주시는 오빠 감사하고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와 순리하고 영숙 누나하고 만나서 춤을 좀 춰야 되겠다. 아 저 오라이 순리 언니가 아침에 바쁜데 아니 순리 언니가 아침에 민철이 밥 차려주고 바쁜데 이렇게 그냥 그 첫 번째로 아니라 지금 아침에 뭐 첫 번째나 다름없지 간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역설적이네. 볼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오빠. 응, 볼 것을 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또 영식 아빠가 오늘 우리 근원의 자리를 말해주니까 막 그 우리가 살아서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네. 못해서 태어났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한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아멘. 응? 한 못해서 태어나니까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막 그 옆에만 있으면 그냥 어깨라도 흔들어주고 나도 그 굳은 사람이요 굳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막 웃어도 주고 막 이렇게 말도 나오고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속이 눈을 뜨니까 야 저절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껍질이 막 벗겨지잖아요. 오늘 오빠가 중요한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눈껍질이 벗겨져요. 우리가 한번 만날 때도 다 벗겨진 건 아니잖아요. 만날 때마다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이놈 아담이 얼마나 우리를 둘로 씌워놨는지 이놈 어린애처럼 우리를 피부가 어린애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선악으로 감싸가지고 아주 더덕더덕 그냥 이놈 옷이 피부인지 각질인지 모르게 우리를 선악으로 감싸니까 이렇게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씻어주니까 그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사람 피부를 연하게 하는지 야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냥 이것이 뭐 살인지 피부인지 모르잖아요. 한 몸이 돼버리잖아 한 몸. 야 우리가 저기 예수와 이렇게 한 몸이 되고 뭐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어린 양처럼 순한 양같이 피부도 어린 양이 돼버리네 오늘. 할렐루야. 아이고 미 목소리가 너무 시원하고 나는 옛날에 아담 있을 때는 남편이 목소리가 얼마나 커가지고 소리만 길러도 그냥 숨이 넘어가 버리고 주눅 걸렸는데 이런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목소리가 커야 좋더라고 또 아담의 세계는 목소리
목소리가 크면 두눈 걸리고 그냥 구석이 그냥 엉터리 들고 막 심장이 불렁불렁 하는데 이놈은 어? 역전 세계는 역설 세계는 어? 야 이놈은 목소리가 커야 돼. 그래야 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숨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불를 때게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큰 소리를 외쳐야지 하나님이 깜짝 놀래갖고 눈을 번쩍 뜨지. 야 신기한 세계. 야 버려졌는데 존귀하고 아 죽었는데 살게 되고 이러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있고 완전 역설이지 오늘. 야 역설은 세계. 이놈의 세계에 있으니까 눈껍질이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볼 것만 딱 이렇게 남게 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운명만 딱 남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누구든지 응? 왜 선악과의 각질이 벗겨지고 이런 생명이만 남으니까 연한 그 생명 어린 양의 생명만 남은 세계 야 얼마나 이것이 대역전이 오늘 아침에 다 대역전이잖아요. 응? 야 생명만 남은 세계 응? 우리가 그 부활되려고 한 거 부활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죽음에 포함되면 그냥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나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그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권세가 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야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증인이 재승이 오빠인데 재승이 목사님 생명이 재승이 오빠로 들어가서 이임이 되니까 야 그 생명이 또 영식이 오빠 맏아들로 들어가갖고 또 영식이 오빠가 또 그 생명으로 사니까 온 땅을 온 터를 그냥 영식 오빠가 다 차지하잖아요. 어저께 말씀처럼 응? 터가 사람이잖아 사람. 가는 곳마다 그 터를 그냥 응? 다 이임을 받고 상속 받아버리니까 응? 영식 오빠가 그 머리돌 중부자가 돼서 응? 다 하나로 연합되게 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해. 가는 곳마다 땅 밟는 곳마다 응? 다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야. 누구든지 이 생명을 먹은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고 누구든지 눈이 떠지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응?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응? 내가 예수 생명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연합되고 연합이 되려 한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그 생명이 나오는 세계 자동으로 그 성품이 나오고 자동으로 그 성일이 나오더라고. 저도 옛날에 엄청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말 선이 강한 사람 아주 부정한 사람인데 이거 내가 이 부정한 사람 눈이 각질이 벗겨지니까 아 그 아버지 그 성품 내 그 성질이 나온다는 것이 이거는 대역설이에요. 대역설. 야 이런 세계에서 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강식이처럼 주님만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강식 안에 다 포함되고 응? 얼마나 신기한 세계야. 응? 복종할 수 없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인데 복종해 줄 수 있다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오늘도 이렇게 응? 우리 생명 안에 포함돼서 한 나라로 하는 아담이 아니지. 아담은 못 나오지만. 아유, 너무나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아, 친구랑 같이 나라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내가 여 안에 들어와 있다니요. 얼마나 살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려고 저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자기의 권력이 더 대단하고 응?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저렇게 행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가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그죠? 그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안다면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저렇게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갖고 그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저렇게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생각을 없애는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우리 살아나는 게 장땡이잖아요. 그죠? 살아나는 게 장땡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사람이고 다 놓치고 있었는데 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이 복음이 나왔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저분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면적인 이거를 보여주시고 계셨구나. 우리를 한 자리에 우리를 같이 너랑 나랑 하나다 이 자리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미 그 일을 이뤄놓으신 거를 발견하고 보기만 했는데 지금 나는 이 나라가 되어 있는 게 보이니까 이 나라 안에 와 있으니까 내 사는 인생에 이제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만 남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장땡이에요. 아멘. 네,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 이 내가 이 나라 안에 또 들어와 있고 지금 비록 작지만 지금 작은 불꽃이지만 이 불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확산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연합해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기만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빛이니까 이 빛이 오늘 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친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해요. 어저께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저가 보고 싶었대요. 쫓아왔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들으면 더 자기 안에 더 확실해지고 들어온다고 저를 친구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고 또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재승이 오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좋아서 또 같이 듣게 되고 이 나라 안에 오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걸 알